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카이 레너드가 무려 2년 만에 백투백 경기를 소화했다고 합니다. 찰스 오클리는 마이클 조던보다 르브론 제임스와 플레이하는 걸 선호한다고 하는군요. 그 이유는 조던이 자신에게 패스를 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데미안 릴라드는 자신이 올 NBA 퍼스트 팀에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릴라드는 잔여 시즌 결장에 대해 자신의 결정이 전혀 아니라고도 언급했네요. 닉 라이트는 플레이오프에서 보스턴이 필라델피아를 넘어서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는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렉 포포비치 감독을 포함해 토니 파커, 파우 가솔, 덕 노비츠키, 드웨인 웨이드, 베키 애먼의 명예의 전당 입성이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미러키드 보스턴전, 블레이크 그리핀에게 박치기를 시전했던 타나시스 아데토쿤보가 결국 한 경기 출장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네요. 도노반 미첼은 플레이오프에서 자신의 고향팀인 뉴욕을 상대하고 싶어합니다. 미켈 브리지스가 브루클린 팬들로부터 MVP 챈트를 받은 것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팬들의 열렬한 사랑은 축복이자 감사할 일이라고도 덧붙였네요. NBA 사무국은 올 NBA팀을 포지션 구분 없이 선정하기로 결정했으며 최소 65경기 이상은 출전해야만 올 NBA 자격이 주어지는 조건은 같습니다. 제러미 그랜트는 현재 포틀랜드 구단과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으며 그 규모는 4년 112.7밀리언 달러 이상이라고 하네요. 만약 그랜트가 FA로 나서게 될 경우 포틀랜드와는 5년 233.2밀리언 달러까지 계약이 가능하며 다른 팀으로 갈 경우 4년 172.9밀리언 달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스틴 리브스의 시그니처 농구화가 이번 여름 출시된다고 하는군요. 디안드레 헌터가 왼쪽 무릎 부상에 대해 MRI를 진행했으며 뼈와 근육에 약간의 부상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네요. 현재 몸 상태는 데이투데이라고 합니다. 포틀랜드 구단이 가드 라이언 아치디아코노를 방출시키고 G리그 출신 지나단 윌리엄스와 2웨이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